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난초를 어느 분이 좀더 해주시는 데 있어서 좀 선으로, 국법으로, 구루구루 그리는 법좀 가르쳐 주십사 해서 그걸 한번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구판화법의 난초를 궁금해하면서도 잘 그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한 번도 마음을 들여서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걸 좀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또 그렇게 그려보신 분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려봤다 그러면 당연히, 난초의 기능을 또는 이 구조를 좀 알아서 그리셨을 텐데, 우리 좀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마치 터부시하듯이 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문인화 화가들한테. 그 이유가 뭐예요? 문인화는 이 사람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상만 그리면 되는 거야 하는 명분하에 좀 많은 분들이 이 구판으로 그리는 걸 등한시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구판을 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자세히 그려보고자 옆으로 이렇게 제가 일부러 좀 그렸습니다. 그 반가운 마음에 얼리 아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려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구판화법은 잘 아시다시피 구판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구룩으로 꽃잎을 그린다 해요. 꽃잎 판자에 구룩구자니까, 구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몰골 구룩할 때예요. 야, 그렇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아시겠죠? 이렇게, 야,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구가 완성이 됐어요. 뭐, 두 개의 구가 완성이 됐으니까 싹이 올라오는 것도 좀 한번 해보자고요. 막 지금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됐겠죠. 야, 이걸 색을 좀 한번 칠해볼게요. 그 소심라는 특징이 흰색이죠. 그런데 흰색을 다 칠하면 잘 아시다시피 좀잘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색을 넣어서 칠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색을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색을 넣고, 네. 이렇게 가면 있어. 약간 끝을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을 살짝만 넣어 줄게요. 뭐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설판 부분만 살짝 거칠게 이렇게 설판이 살짝만 넣어 줄게요. 사실은 설판에 그것이 잘 보인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예, 소심은 그게 잘안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이렇게 됐겠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진하게 의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마른 다음에 이렇게 넣으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덜 말랐을지라도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죠. 번지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가져지죠. 그래놓고 혹시라도 이 화심이 잘안 보이면 이렇게 가에 라인을 좀 넣어주면, 검정으로 좀 넣어주면, 물론 이거는 좀 마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저처럼 덜 마른 다음에 하면 당연히 번질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제대로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잎사귀를 그리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확대해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확대가 되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초과 식물을 통틀어 난초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춘난, 한난, 풍난, 나도풍난, 석국 등이 있고, 외래 중에는 동양난, 서양난이 있잖아요. 난초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가 그윽한 것이 많습니다. 꽃은 춘난과 같이 1경 1화짜리인 것이 많고, 오늘은 1경 1화짜리를 그렸어요. 1경 다화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정확한 저기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확장해서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자세히 좀 보일까요? 네, 지금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듯 흔들거리고 있죠? 네, 요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시 원 상태로 가자고 그러면, 예, 제가 이렇게 해놓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자세히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셨을 수도 있고,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건너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건너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야, 너무 이렇게 건너가도 괜찮고 이렇게 제가 먼저 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난초는 실질적으로 선생님 보면 좀 온유하고 부드러운데 왜좀 이렇게 너무 붓질 통해서만 하느냐 그러길래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난초를 선비들이 좋아함에 있어 가장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선비들의 생각을 의탁할 수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의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강인함과 동시에 부드러움이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인함은 어디가나 사라지고 또, 부드러움만 있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 그림을 그릴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음양이 같이 있는 게 좋다. 음만 있어도 안 되고 양만 있어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지금 제가 자꾸 그리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네. 난초를 서예 필법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죠. 손질이 좀 격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실제의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당연합니다. 실제를 보고 자꾸 그리시는 분들이 저는 더 존경스럽습니다.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린다. 라고 하는 건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왜? 자연을 관찰했던 옛 선비들의 정신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죠? 꽃이 핀다? 그럼 그 꽃에 한번 다가가 보기도 하고, 그래야 당연히 의미가 있지. 좋은 난초 피는 시절에 난초꽃 한 번도 보지 않고 난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야, 이렇게 해놓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댄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초와
햇님,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으면 좋겠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그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어떤 운치가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고 서로 기대는 그림이 되겠죠. 이런 글에는 이런 그림에는 이런 글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석파에 이 석파라는 건돌 언덕이죠. 석파에 서구석이요, 유곡에 나누란을, 노석은 수년이요, 졸라는 춘천추라. 이날의 우석 상서히 반의 헌수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돌가에 또돌 위에 돌이요, 깊은 산골짜기에 난 속에 또 난이 있는데, 늙은 돌은 수년, 나이 오래 가기를 바라는 목숨이요, 또 난향은 천추, 아주 오랜 세월 향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날에 또그 석상서가 반의 헌수하시더라. 돌 옆에 있는 난꽃이 오로지 그분의 무엇을, 좋은 옷 입고 오래 사시기를 빌더라. 이런 구절인데, 이것과 이 그림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